미국 남부 텍사스가 말 그대로 살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2주째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2주째 섭씨 4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세인 에인절로는 46도를 기록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것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사막지대 데스밸리보다 더 더웠습니다. 폭염으로 숨진 사람도 3명이나 되고 오스틴에서는 2주 동안 열 질환 관련 구급 출동이 100건을 넘었습니다. In the last 2 weeks, we've seen a dramatic increase in call volume for heat-related emergencies. 이번 폭염은 뜨거운 대기층의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열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돔은 고온의 공기 덩어리가 고기압 대기층 아래 갇혀 열기를 도움 뚜껑처럼 가두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텍사스 내륙의 강한 고기압은 물론 멕시코만 해수로 인한 기온 상승,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태양열이 결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Human-caused warming has made heat waves, heat domes like this hotter, more frequent, longer lasting, and covering larger areas.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규모 정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전력 시장은 민영화돼 있어서 다른 주와 연결되지 않은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부족해도 다른 곳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And in Texas, we've seen, catastrophe happen there when the grid has gone down. And if it goes down during a heat event like this, people are going to die. 기상 당국은 열돔 현상이 플로리다 주와 애리조나 주승으로 확산하며 다음 달 4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 6,200만 명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